같아. 이게 1단계, 2단계, 3단계로 아까 창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기려고 화가 더 막 자라나요. 근데 초반에 몸을 막 굴리든지 아니면 정말 재밌는 거, 좋은 거로 빨리 모두 전환을 해버리는 게 아예 들여다보질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요. 뭐 정선 씨도 이 극복하는 방법이 그죠. 예전, 그냥? 그러니까 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진짜 저도 뭐 바로 막 육두문자 날리고 막 다 진짜 다 집어 던지고 그랬었어요. 아유, 참 맛깔스럽게 잘했죠, 욕도. 예. 그건 예전에, 신동엽 선배님이 예전에. 많이 가르쳐 주셨죠. 사실, 탱석이 씨 이런 친구들보다 완전 아니에요. 아유, 진짜, 진짜 맛깔스럽게. 예, 여러분, 제가 욕을 참 잘해요, 맛있게. 예전에, 예. 예전에. 아니, 예전에 무슨 뭐 빨간 펜으로 뭐 저 욕일기 쓰기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? 아, 그거는, 예, 그 꽤 전인데 네. 효과가 좀 있었어요. 그 데스노트 보면서 제가 이제 좀 약간 그때 만화책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아, 제 화가 안 풀리니까 이렇게 좀 욕 일기를 썼어요. 아, 라디오 욕. 진행할 때 어떤 분이 욕산행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, 욕산행이요? 쌓이면 등산을 가서 봉우리에서 욕도 문자로 완전 랩을 하신대요. 네, 그런 거 이제 시베리아에서 귤도 까고 뭐 크레파스 색깔 18색깔로 뭐 널어놓고 수정가에 잡도 타고 시멘트도 개고 네, 시멘트도 개고 여러 가지 진짜 산행하면 그런 분들 있긴 있으세요? 네. 네. 그래서 이제 그 욕산행 얘기를 듣고 실시간 검색어로 욕산행이 막 뜨고 그랬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좀 예, 그냥 아예 삭히는 게 좀 힘들면 1단계는 좀 써서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면요 일단은 조금은 눌러져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그리고 또 생각보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내가 할 줄 아는 욕이 몇 개 없어요.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. 종류가 네. 이게 욕 한 8개로 돌려막기 하는 거지 욕을 한 30개, 40개 그분은 인간문화재예요. 아, 써보세요. 써보면 나와요. 아, 진짜 진짜 네. 생각해본 거야. 막 합치거나 발음을 네. 약간 달리하거나 그 정도잖아요.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. 말은 나오면서 산산이 흩어져서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지만 글은 남기 때문에 세 줄 이상 욕을 쓰면 되게 흉해요. 흉해요. 그리고 자기가 다시 봤을 때 네. 그래서 첫 줄은 굉장히 꾹꾹 눌러 쓰고 정말 그 빨간 볼펜인지 핏물인지 모를 정도로 막 저주하는 말을 쓰는데 두 줄, 세 줄 지나면 내가 보여요. 그렇네. 지금 순간적으로 내가 아는 욕을 머릿속에 떠올렸는데 이게 뭐 숫자 계열, 동물 계열, 생식기 계열 몇 개가 안 돼요. 안 돼, 몇 개 안 돼. 이게 몇 개가 아니, 안 돼. 아니, 근데 동엽 씨는 될 것 같아요. 아니, 아니, 저는 욕을. 아, 진짜 저도 그런 거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할 줄 아는 욕이 얼마 안 되고 그런 신선한 욕의 개발이 시급한 것 같아요. 아니, 진짜. 그리고 또 그 방법, 그 화를 참는 방법, 그리고 화를 애초에 안 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저는 네. 제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. 진짜로 저는 그렇게 해봤더니 됐거든요. 1분 동안 미친 사람처럼 계속 웃었어요. 그냥 큰 소리로 계속 웃었어요. 1분 동안. 한번 여기서 보여주세요, 진짜로. 그냥, 그냥 진짜 의미 없이. 예, 네, 네, 그냥 화장실 가갖고 이렇게 하면 1분 정도는 웃었어요. 아,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게 최근에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? 아니면 예전부터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? 좀 됐어요. 그죠? 왜냐면 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형님이 술을 잘 마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혼자서 우아! 웃을 때인데 그럼 그때도 그런 거예요? 혹시?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요, 그게요.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렇게 1분 정도 웃잖아요. 그러면 1시간을 찌푸리려고 해도 인상이 잘 안 써져요. 이렇게 했던 이게 근육이 있어서 그런지 인상이 안 써져요. 그리고 되게 화가 났는데 나 잠깐만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맞아. 웃잖아요. 막 이렇게 웃으면 나서 또 싸우려고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이 한없이 착해 보여요. 아니 일단 그렇게 1분 웃으면 상대편이 미친 것 같아서 일단은 좀 겁을 먹겠는데. 아니 그때 분위기는 뭐냐면 형이 웃으니까 분위기가 약간 쌓였는데 이렇게 눈치보다 같이 이렇게 웃게 되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강사분들이 많이 그 방법을 쓰라고 추천하는 방법. 아, 소리 내서 웃는 네. 방법. 웃다 보면 잊게 된다고. 어때요? 화 이제 잘 안 내죠? 화 하면 또 김구라 씨잖아요. 네.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구라! 구라 구라! 그래서 쓱 가다가 야 이건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. 딱 왔어요. 근데 거기가 연기학원이에요. 연기학원인데 그 연기학원에서
배우는 학생이야. 아. 내가 고3 정도 돼 보이더라. 그러니까 거기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떡볶이 먹고 있고 거기 선생님 있고 애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딱 들어가서 걔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. 그래서 제가